세트 완료. 차진 완료. 어이씨, 문방문도 아닌 거 같는데. 아, 사람 겁을 너무 줄까? 일단. 아우. 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 뒤에 오토바이가 실려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갔으면. 2번 타서 뒤에서 오토바이 가달라고 하고.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좀 길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 뭐 식당도 있는 거 보니까 다 좀 오나 봐. 걔는 또 왜 안 풀어놓고 키우는 거야? 안석봉 어머니 떡? 인간 구서나? 아, 뭐 LG가 없는 거 빼고는 바디업에 리프트업에 그 다음에 타이어도 레이더 RT 타이어 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언더패드가 있는 모양인지 이제 LD 있냐고 물어보네요. LD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그게 힘드니까 시간을 보는 건가? 계속 따라가면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사진 찍습니까? 길이 험한 게 아니라, 길이 어려운 게, 어려운 코스가 아니라, 인도 치고는 돌멩이가 많고 산길, 등산로처럼 돼 있어서, 길이 더럽네, 그냥. 그런데. 가도 그렇고 길 더러운 거지 코스가 어려운 건 아니. 다음에 찍을까? 정말 찍어. 제가 지금 갈 수는 있는데 오토바이 때문에 조금 시원하게 못 가는 거 그거 말고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정복하면 오토바이를 싣고도 경반부근교를 지나갈 수 있다. 그걸 증명할 수 있겠죠. 자, 딱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인도길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도 그렇고 가면 가겠는데 아 돌멩이가 피지피지 튀어나온 애들이 많네. 이쪽에 그 캠핑 하는 사람들, 오지 캠핑, 노지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라서 저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긴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콜라도 같이 치고 오게 됐네요. 아우 씨 오토바이 씨 지금 악셀 거의 안 밟고 그냥 핸들은 그냥 거의 진짜 1% 밟았나? 아우 씨 이렇게 쿵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이제 오토바이가 잠긴 게 풀리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좀 조심하지. 제가 오늘 거의 근 하루를 계속 다녀보니까 그냥 일반 방지턱 수준에서는 거의 문제 없는 거. 일반 방지턱 수준에서는 그냥 거의 실려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기 어려운데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내비게이션,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의 포크 어플을 활용해서 미션 온도와 GPS 온도까지 체크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사람이 지나갈 때는 별거 아닌 그런 등산로 같은 건데 자동차가 올라가니까 바퀴가 끼고 그 다음에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서스펜션이 동작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철 넘는 이런 진동 이런 것들이 참 뭐랄까 좀 괴롭게 만듭니다. 오우씨 하나 이렇게 하고 찍어야 되니까 길 자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모글 같은 게 지금 솔직히 없고 그래서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여보세요? 아니, 밥 먹었어? 저녁에 될것 같은데? 저녁이요? 밤이 아, 되는 밤이 될것 같은데? 건데. 너무 고급진지 9시인데? 그 정도는 될것 같아. 아니? 너가 끊은 거 아니었어? 내가 끊었으면 전화를 하겠어? 여보세요? 나 지금 오프로드 하면서 가고 있어. 오프로드 타고 있어. 오토바이 개태우고? 아직 한참 있는 거 같아요. 알겠어. 편하게 아니야, 내가 그러게 말이야. 내가 야, 나 오토바이 실려가지고 갈수 있느냐? 그렇게 충분히 갈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는 거야.
어, 그러게. 알겠어. 야, 주방 부스라고 하네. 아무래도 열을 식혀주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 같고. 야, 저기 어떻게 가? 4일 노후 넘어야 됩니까? 4일 노후 들어갑니다. 야, 나 오토바이 떨어진다, 잘 봐줘! 오토바이 떨어지면 유튜브 다.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가, 가, 왜, 있지? 뒤로, 더, 더, 더 가, 더 가. 예, 또 이제, 현재 있자. 현재 있자. 현재 있자.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오케이. 밟아, 밟아. 살짝 밟아주세요. 오케이. 아, 그거. 아, 가드를 잘 보고 있어. 아, 후대입니다, 아주. 앞으로 조금만 할게요. 이럴 때 핸드 CD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핸드 CD가 시원찮다. 유성이는 기승하는 것만 적응하면 다 가. 적응이 덜 됐네. 우와. 상건이가 도와줄 거야. 아, 엑셀 밟고 싶어 죽겠는데 뒤에 오토바이 떨어질까 봐. 야, 춤추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지. 야, 선이 느슨해졌단 소리 아니야?
아니, 인간한테 왜 다니는 거야? 아우! 오른쪽 이거 조심 아닌가? 아, 밟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여기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천천히 가니까 내가 더 막 출렁이는 느낌. 그냥 여기서 조금만 빨리 가면 좀 떨어지기 전에 다음 도를 밟고 그런 게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올라갈 거 다 올라가고 하니까 더 1.5배는 더 출렁이는 느낌이 많이 나서. 아이고, 참. 뒤에 실어놓은 오토바이가 불안합니다. 오토바이야, 뭐, 기대가지고 저기, 적재함에 기대도 상관없는데, 내려가고 그럴 때 앞으로 쏟아지거나 그러면 차 유리 깨지거나 하니까. 그런 게 있을까 봐, 그렇지. 사실 슈퍼커브 껍데기나 뭐 이런 거는 껍데기가 부품 가격이 부품 가격이 엄청 싸거든요. 확실히 타이어빨이 있으니까 일단은 노면을 돌멩이를 움켜쥐고 잘 좀 뻗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옛날에, 아우, 찬 거니까, 이런 데 갈 때 또 뭐 하러 가냐고 막 그랬는데,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네, 와. 아니, 산 속에 왜 물이 있는 거야? 이거는 다 탈출해서 우측으로 붙여야 되겠지. 우측으로 붙여서 여기서 딱 찾고 나가서 이런 길에서 그냥 쭉 이렇게 그냥 가면 그냥 가는데 아 이게 꿀총 꿀총 빨리 쫓아갈 생각은 없지만 빨리 쫓아갈 필요도 없고 근데 더 흔들거린다는 거 느리게 가니까 이렇게 더 흔들거린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미션 온도는 80도. 아이씨, 마이크를 못 찾겠네.
여기가 돌아서 나가는 코스야? 아니면 반대편으로 나가는 코스야? 끝까지 가서 그냥 반대로 나가는 코스야? 아, 이 길이 그냥 쭉 따라서 동그랗게 돈다는 소리지? 맞아. 옆에서 봤을 때는 길이 별로 없어 보이고, 앞에서 봤을 때는 넓어 보이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길이 엄청 좁아 보이네. 아, 무슨 데다 캠핑장을 만들어놨어. 와, 대박이네, 진짜. 오른쪽에 진짜 캠핑장이 있네. 와, 진짜 캠핑장이 있네. 와, 경반분들 캠핑장이라니.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은 절대 승용차 타고 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괜찮네. 여기 길은 좀 괜찮아. 그냥 쭉 따라서 올 수 있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길은 솔직히 이게 승용차로도 못 와. 여기는 올 수 있지, 얼마든지. 이거 어떻게 승용차로 와? 근데 마티즈도 온다고, 이런 데를? 말이 안 돼. 이것도 좋고. 소렌토 정도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네. 구형 소렌토. 이것도 4륜구동 있잖아. 하드타임으로. 순정 있고. 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긴 좀 아니야. 벨로포도 있고, 1톤 트럭도 있고, 진짜 승용차도 있네. 나도 왜 이렇게 빡센 거야? 아, 렉스턴이구나.
여기는 무조건 4륜기동차 해야 되는구만. 엄지손가락 안 넣고 조심해서. 올라가서 아까 그랬던 거 살짝 피해서 다시 올라가면서 자 여기서 돌리는구나. 그럼 그렇지. 에이씨 여기에서 또 내려가 보자고. 돌려서 이번에는 다시 내려가는 코스로 갑니다. 같은 코스는 아니고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뭐가 있나 봐요.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물에 젖어가지고 아마 세차할 때 이렇게 뿜뿜 소리 나는 그런 정도? 그런 소리가 좀 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아무래도 브레이크가 안 듣긴 해요. 딱 꽂힌 브레이크가 좀 안 듣긴 합니다. 딱 꽂히는 게 아니고 끄윽 하면서 앞으로 쭉 밀리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앞에 이렇게 제가 몸 밟아주면 증상이 완화되니까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신기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경반분교 캠핑장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얘네가 아는 길로 와서 이쪽으로 온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경반부교를 찍고 오면은 이 길로 오는 건지 어떻게 그렇게 승용차들이 다 오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오프로드 체험에 그 정식 코스? 정식으로 오프로드를 체험하는 그 내 차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타는 어떤 첫 번째 기회가 야간 오프로드가 됐는데 아주 만족스럽게 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어이씨 손 떨어지네. 여기 내려올 때 뭐 하나 떨어지네. 유석이 천천히 내려오라고.
그런데도 사실 물이 낮으니까 의미가 없지만 이 물 속에 있는 돌들은 약간 밀집도가 좀 낮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딱 밟아서 아니면 무거운 게 딱 눌러버리면 모래알처럼 사라락 하면서 지들이 막 헤쳐모여를 해버리니까 물에 들어갈 때도 천천히 들어가고 나올 때도 천천히 탈출해야 된다는 걸 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큰 차들이 오는 거야, 랜드로버나 랜드 체로키 뭐 이런 거. 포드. 그리고 그 차 앞에 앞바퀴 쪽에 있는 길보다는 한 본넷의 좀 앞에 2, 3m 앞에 있는 길을 보고 그 곳을 내 앞바퀴가 어떻게 지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경험해보니 오프로드 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제 발 컨트롤을 욕심부려서 차를 쫓아가려고 발을 빼버리니까 차가 막 요동치고 난리 나. 요동치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적당한 속도, 적당한 컨트롤을 유지해주는 게 참 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양해를 구해서 가지만 쌍라이트 끄는 것도 4.4로 경사는 있는데 바닥이 잘 깔려 있어가지고 4.6구동만 되면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탄력 받을 필요 없고 최대한 그립 살려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타이어 그립의 중요성이라는 것 같아요. 타이어 그립이 없으면 4륜 노후에 노후로 올라와야 될 뻔했는데 타이어 그립이 워낙 좀 일반 타이어보다는 이런데 최적화되어 있는 타이어다 보니까 좀 움켜쥐고 가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아까 말한 대로 미리 봤던 몇 미터 앞에 봤던 그 길을 생각해서 대기해지면서 돌아나가는구나 생각해서 돌아나가는다 이렇게
지금까지 미션 온도는 95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앞에서 그냥 나갑니다. 여기 좀 보고 바로 뒤에 있습니다. 가까이 비하면은 진짜 비단길이네, 비단길이야. 참. 좀 크게 돌아서 요철을 최대한 안 밟고 가야지. 뒤쪽에 적재함에 실린 거 때문에라도. 여기는 뭐 너무 평범한 길이네. 아까 거길 지나왔더니 딱 갔을 때 좀 단단해 보이는 바닥만 잘 보고 따라가면 따라가고 있습니다. 차 기니까 크게 도는 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오토바이는 지금 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거기 올라오다가 여기 가니까 너무 쉬운데? 너무 편안한데? 극복. 동영상 촬영 때문에 상라이트 키고 하니까 좀 무신지 자꾸 도망가네. 핸들은 자유자재로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좀 빼고 살짝 손만 얹어놓고 괜히 꽉 잡았다가 움직여놓는 거니까
여기 떨어질 때 조심해야 되겠다. 3m 앞을 보는 시야. 여기로 나가면은 아까 우리가 들어왔던 그 입구에서 다시 만나면서 이제 일반 도로로 진입된다고 합니다.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은데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지 몰라. 하니까 나오던데. 집안이 약해 보이는 거는 피해서 잘 가고. 좁은 길은 크게 돌아서, 물론 칸은 더 크게 돌아야 되겠지. 근데 이제 스포츠도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땐 작은 차는 아니니까 크게 돌아서 회전 반경을 확보해야지 뒷바퀴까지 또랑이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또랑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뒷바퀴가 걸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타고 오른쪽에 돌멩이 피해서 샤샤샥. 원래 알려줘야 되는데 잘 알아서 피하니까. 그리고 되게 큰 돌도 아니고 그냥 지나갑니다. 돌은 바퀴 사이로 넘겨버리고 이런 머리는 너무 악셀링해서 핵핵 돌지 않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부드럽게 악셀링 해주고. 이런 구덩이도 너무 깊은 게 있을 수 있는데 혼자 갈 때는 모르겠지만 앞에 사람이 지나갔으니까 밟은 데를 그대로 밟아주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한 방법이랄까? 내려가면 좀 다시 올라가는 느낌이네. 여기 좀 틀린 사람 없습니다. 왜 멈췄지? 유석이가 열선 켰길래 나도 열선 시트 켰는데
엉덩이가 따뜻한 게 좋네. 깜깜해. 경사로 밀림 방지 할까? 20km였냐? 와, 차를 바짝 대놨네. 좌우로 한 손가락씩밖에 안 남았었어. 아, 잘 주행했습니다. 미션 온도가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런지 미션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고, 자, 이제 왔으니까 유준으로 빼고. 오케이. 아, 내려왔습니다. 만세! 만세! 탈출! 대탈출!